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팀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19일 오후 SNS를 통해서 팀 훈련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여러 장의 사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세르지 오리에 그리고 무사시 소코와 함께 피치 위를 달리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손흥민 선수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 네, 이라는 뜻입니다. 음성. 다행입니다, 정말. 사실 걱정이 많았죠. 벤투가 오스트리아에서 멕시코, 카타르와 2연전을 치렀잖아요. 여기서 총 7명의 그 벤투 선수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전 끝나고 그 다음날 발표된 그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황희찬 선수까지 확진이 됐는데, 그 카타르전에서 16초 만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골을 넣고 뭐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이제 사실 매주 한 차례에서 두 차례씩 이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11월 초부터는 이게 또 이제 그 A매치 갔다 온 선수들은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해야지 바로 음성 판정을 받고 바로 팀 훈련에 합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하면 팀의 그 훈련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양성 판정을 받아야지 이게 공식으로 뭐 코로나에 걸렸다, 포지티브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하지, 음성 판정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발표도 없고, 그리고 훈련장에 뛰었다라는 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는 음성 판정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곳 시간으로 내일이죠, 20일에 열릴 무리뉴 감독의 그 맨시티전 앞두고 가질 그 기자회견에서 좀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손흥민 선수 19일 하루 동안에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10월의 선수상 트로피를 수령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A매치를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왔을 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는 10월의 선수상을 발표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 현지에서 짤막하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훈련장에 가서 그 트로피를 아예 확실하게 손에 들고 다시 한번 더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구단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 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영상에도 보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이달의 선수상을 이렇게 뿅 하고 이게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SNS를 통해서 팬들과 Q&A, 라이브 Q&A 세션도 진행을 했는데, 이 Q&A 세션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Hi everyone, here's Sonny. I'm gonna taking over Twitter Q&A session. Let's go. I think every single goal, that's score 100 goals, but I hope many more to come, but and I can't pick because it's all my goals are my favorite goals. It's a random, you know, like I have to find something different than last season, so I find the camera celebration. I don't know if I keep doing it, but we'll see. It's been fantastic with him, and I really enjoy working with him and learn so many things. And so about my style, I didn't change anything, so he's tried to keep my style as high as possible. Not really. I'm just wearing white socks. This is my routine. After win, we celebrate together. And sometimes when we lose, we are disappointing altogether.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your questions. I hope to see you soon. Bye. 이렇게 Q&A 세션까지 하고 네, 또 훈련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훈련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니까 회복 훈련인 것 같아요. 옆에 오리에 선수, 시소코 선수도 같이 있었는데, 오리에 선수는 코트디부아르 A매치 갔다 오고, 시소코 선수는 또 프랑스 A매치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치르고 회복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는요, 이곳 시간으로 21일 오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2시 30분에 맨시티와의 홈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그 홈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